앨범으로 이제 이렇게 선별을 하셨는지 소개를 조금만 이렇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첫 번째 싱글은 월화수목금토일이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싱글 벌써 12시로 이렇게 6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조금 색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. 그 기존에 했었던 곡은 조금 여름 느낌도 강하고 청량한 느낌이 좀 강한데 이번에는 좀 색채감을 무겁게 해서 좀 색다른 무대를 꾸며보았습니다. 여러분 만족하시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네, 아,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블랙아이드 필슨 분들하고는 그죠 두 번째 작업이신 거죠? 네, 이제 롤러코스터가 이제 거의 나온 지가 1년이 돼가요. 네네. 네, 1월 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1년 만에 또 이렇게 블랙아이드 필슨 작곡가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롤러코스터가 지금 이제 스트리밍 누적이 1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, 그죠? 네, 감사하게도. 감사할 일이 많네요. 그럼요. 네, 롤러코스터가 대박이 났고 이번에 이제 블랙아이드 필슨 분들하고 두 번째 하는 건데 어떻게 대박 날 것 같죠? 기분이 좋아요. 아, 기분 괜찮아요. 네, 여러분들이랑 새해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좋은 순위로 진입을 하게 해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아까 무대 밑에서 올라오시는데 그 같이 이제 그 춤추시고 하시는 우리.